선생님, 저 흥자예요. 아직 애들 결혼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저 올해는 못 기다립니다. 드림팀 런칭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거냐? 네, 곧 조만간 새 사무실로 옮겨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 그건 그거고, 네 결혼 말이야. 이달 넷째 주 주말에 해. 날 잡았어. 여보. 당신 좀 가만히 좀 있어. 어차피 우리 쪽 호텔에서 씩 올리면 되는 거고, 뭐 준비할 게또뭐 있나? 전 싫습니다, 아버지. 뭐가 어째?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밀려서 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찜찜하게 넘기고 나면 평생 후회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결혼입니다.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유, 그럼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 강호 의견이 최고로 중요하지. 당신은 애 결혼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갑자기 서두르고 난리예요. 명령이야. 내가 얘기한 날짜에 결혼해. 아버지! 여보! 어디서 반항이야? 이만큼 가르쳐가지고서 회사에 자리까지 내줬으면은 그 정도는 회사를 위해서 네가 해줘야지. 그게 키워준 은공을 갚는 거지. 은혜도 모르는 것. 사업가한테 결혼은 사랑이 아니고 돈이고 인맥이야. 알았어? 만약 강민하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빠. 저도 아들로서 아버지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아버지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아이고 저 저 저. 참아요. 혈압도 높은 사람이니. 당신이 너무한 거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오빠가 진짜 반란을 일으키는 건가?